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13페이지 매매 효력입니다. 1번 매도인의 의무. 첫째,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죠.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요. 4번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을 요 시점에 했어요. 매도인에게는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인도하기 전이라면 그 목적물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도할 때는 과실은 줄 필요 없고 원물만 주면 되는 거죠. 다만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아닙니다. 이전 등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인도예요. 인도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판례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다면 이 대부분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죠.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는 같이 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아직 대금 지급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인도 받은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판례 말씀드렸고 동시 이행 관계다. 물론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인관계다라는 거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겠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아이고, 중요하네. 자,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근데 솔직히 양이 좀 만만치 않아요. 양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그 매매 문제가 있을 때 매도인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정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더라도 뭐는 부담해야 되는 거죠?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악이에요. 아니, 선이에요. 모르고 샀어요.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수험적으로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X에 선이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매수인이 악이면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악인데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당하게 됐다면 이때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입니다. 자, 권리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다만 이런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6개월이거든요. 약간 선이니까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책임의 90%가 끝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자고요. 자, 성질 515페이지 성질에 가서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특정물 매매에서뿐만 아니라 불특정 매매에서도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자, 필요한 거 먹고 볼 겁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면 선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 그치? 우측에 B번 권리가 일부가 타인의 권리예요. 자, 일부가 타인의 권리면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518페이지 오시면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죠. A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요. 매수인이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판례가 뭐냐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평이 아니라 90평이라는 점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원시적인 거고요. 100평 중에서 10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판례는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년 밑에 용익적 권리한 제한인데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자, 지금 51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공통점이 뭔가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러한 권리들이 있으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땅을 샀는데 누가 지상권자예요? 땅 살 수 없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또 건물 샀는데 누가 그 건물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매수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질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를 받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죠. 또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쓸 수가 없네요. 또 목적도 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A 부동산에 병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목적한 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용익적 권리에 한 제한이에요. 따라서 이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제한이죠. 이들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전세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야. 때는 악이어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샀어요. 근데 A 부동산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때는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을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용익적 권리에 한 제한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인은 악이어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말도 아니고요.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되는 경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자, 그러면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도 포함될 뿐이고요.
끝판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능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박탈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도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물건의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 하지만 담보 책임을 수 있고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뭐죠? 6개월입니다. 물론 넘겨보시면 특정 물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불특정 물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불특정 물의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523페이지입니다. 특정 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계약 해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경매. 자, 일단 이 내용 경매에서 담보 책임 내용들 하기 전에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요. 만약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담보 책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도 경매가 유효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겠죠. 항상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간단한 것은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하지만 경매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규제 보시면 가 요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내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앞에 있구나. 채무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입니다. 자,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납한 정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저쪽고 매매 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경매니까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음으로 1번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죠? 2번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으니까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만 무효라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니까 선납불문하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증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증을 부담하니까요. 답은 2번이 되네요. 5번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일단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잖아요. 그죠? 매매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갑은 뭐죠? 채무자인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병이 을한테 물어본 거죠. 야, 근데 갑이 돈을 갚을 능력은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을이 갑이 안 갚는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는 말은 뭐냐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한 경우인 것을 말한 거죠. 원칙. 채권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변제기가 12월 30일이에요. 아직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6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인간계니까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도 동시인간계다. 7번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4번 예외에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담보 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박스를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여기 칠판으로 적은 내용은 꼭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자, 52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선관주의 의무가 나오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존해야 된다. 다른 얘기죠. 2번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식인데 일단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4번 대금 지급 장소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고요. 4번 대금의 이자 이거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4번 대금 지급 거절권 해가지고 B가 A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고 B가 나오는데 불안한 항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매수인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2번 목적물을 수령해줄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네요. 자 대표 문제 예제 풀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해요. 틀린 걸 쳤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알기에만 할 수 있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2번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물론 선이라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X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번 담보 책임이 자칫 기간이죠. 자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인 거죠. 4번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따는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 선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당겨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있네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답이 잘못됐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매도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건 권리하자죠. 땅을 샀는데 그 사람 땅이 맞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까지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물건에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가 매도인 게 아니라 남 거여서 그 오토바이를 넘겨받을 수 없어요. 권리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를 넘겨받긴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 오토바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뭐죠? 물건에 하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물건 하자입니다.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맞죠? 3번 하자 담보 책임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릴 수가 있겠죠.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측이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관시행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청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니까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요.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매수인의 그 책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환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